여기는 이제 바이러스가 걸렸다고 찾아오신 농가인데요. 기수센터에서 약한 모틀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진단을 판정 받으신 농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고쳐주는 거를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러스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뭐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한번 치료해 보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처방을 해드렸고, 처방한 지 이제 2, 3주,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됐을 거예요. 예. 그때 상황이 어땠나요? 그때는 확실히 바이러스가 많이 심했었어요. 누가 봐도 한눈에 바이러스가 왔구나 정도는 됐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바이러스 증상이 심하죠? 여기 보면은 바이러스 증상이 하우스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는 있는데, 사실 여기는 알게 아바나투도 처방은 지난주에 들어갔고요. 처음에 봤을 때는 조금 하면서도 아주 많이 자신 있지는 않았거든요. 바이러스라면 하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이러스는 솔직히 치료제는 없으니까요. 이제 호전을 기대하는 거니까. 예, 식물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서 식물 스스로 극복하게 만드는 거니까. 치료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3주차에 이제 지금 한 3주 정도 처음 여기 처방한 지 한 3주 정도 됐는데, 첫 주에는 그 아바나투랑 알게를 처방해 드렸고요. 예,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 해드리고, 수세를 좀 끌어올리려고. 그렇게 해드리고 2주차에는 이제 알게랑 프리파머. 프리파머. 프리파머를 처방해서 지금 이제 계속 하고 계십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잘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뭐 지금 회복을 잘 하고. 잘 크고 있네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은 누가 봐도 그냥 아마 말 안 하면 모를 거예요. 바이러스 그랬다는. 바이러스 극복하고 이제 지금 꽃도 피고 있고 이제 새순도 지금 잘 치고 나가고 있네요. 바이러스 치료는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바이러스는 사실 발견 즉시 원래 제거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맞습니다. 네, 이것처럼 좀 군데군데 여러 주 발생했을 때는 물론 이제 뽑는 거를 선택하시는 농가분들도 계시고요. 여기 사장님처럼 한번 어떻게 보면 이제 도전을 하신 거죠. 전체적으로 더 번질 수도 있는 사실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선에 있었어요. 여기 처음 오셨을 때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초보 농부라서 초보 농부세요? 바이러스인지 뭔지도 몰랐는데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그래서 여기 기술센터에 가서 진단 키트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약한 모틀 바이러스. 센터에서 처방 받으셨 그 진단 받으셨을 때 달리 뭐 처방 받으신 건 있으세요? 뽑아내라고 하더라고요. 뽑기에는 양도 많고 또 이제 초보 농부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 도전. 올해는 그냥 뭐 배운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올라오는 거는. 내가 뭐 하루에 한 번씩 봐도 조금 느껴져요. 올라온다는 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프리파머라고. 뭐 그게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는 아니고요. 뭐 식물 스스로 좀 면역력을 길러서 바이러스를 한번 식물 스스로 이겨보게끔 제품인데 저거 한번 그걸 적용해 보신 거예요. 지금 꽃도 잘 피고. 새순도 잘 치고 나가고 있고. 바이러스 걸린 포장이라고는 지금 보이지가 않아 갖고 저희가 한번 찾아. 요 주위가 심했거든요. 이 주위가 되게 심했어요. 요 줄이 좀 심했었어요. 이 줄이 좀 심했나 보네요. 처음에 좀 작은 입술이 보이고 입이 쭈글쭈글했었나 보네요. 근데 뭐 쭈글쭈글하고 뭐 그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말려가지고 말리고 좀 안 좋았나 보네요. 노랗기도 하고. 제가 또 초보 농부다 보니까 초창기에 조금 막 관리를 잘못했어요. 고온피해도 한번 입어가지고. 수세가 좀 떨어지면서 바이러스가 왔나 보네요. 어쨌든 뭐 지금 바이러스 극복을 하시고 계신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극복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바이러스가 좀 잠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세가 떨어지면 또 바로 그렇죠. 양수분 관리 잘 하시고 프리파머를 그렇게 좀 주기적으로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또 여기 관주가 지금 설치돼 있어가지고 포스카솔 주기적으로 또 관주하고 있고요.